아, 우리 조충렬 대표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네. 제가 아까 발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네. 그놈들이 사전투표 용지에 네. 작은 일련번호와 네. 이런 정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네, 네.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투표 익명성을 위반한 거고요. 네. 네, 네. 46조 3항. 그리고 헌법 제41조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사전투표 용지에 예, 있는 일련번호와 신원정보가 연결된다고 하면 네, 네, 네. 뭐냐 네. 익명성을 위반했고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네, 네. 그 비밀선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유민주국가는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비밀선거가 아니라는 것은 반대로 하면 뭡니까? 공개선거죠. 여러분들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얼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네. 저한테 말씀하신 그 네, 부분. 네.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건 뭐냐? 네, 네. 이런 그 시스템을 사용하게 한 불법 네. 프로그램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인증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네. 글자가 누구냐? 네? 중앙선관위 가서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투쟁도 아니에요. 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 그다음에 걔들이 제공한 소스코드를 통해서 네? 여러분 비밀선거 원칙에다가 우리 내가 누구를 아, 그 영지를 보면은 네. 누구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거기서 더 나가면은 네. 국민을 사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네. 사찰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과 똑같은 나라예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엄청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네. 개인정보를 가지고 네.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누구를 찍었는지까지 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왜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 네. 누구의 투표지인지를 알게끔 합니까? 네? 왜 개인정보를 그렇게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전자투표 비슷하게 합니다만은 철저하게 익명성 보장 때문에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네. 어떠냐가 보면 네. 연결이 돼가지고 네. 누가 누구를 투표지를 보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되면 자 투표지 분류기를 지나가면서 네. 그죠? 스캔해버리지 않습니까? 투표지. 그러면 이게 확인은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누구의 투표지를 찍었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동데일리 네. 유튜브 TV에 오셔가지고 네, 네. 좀 지루하지만은 네. 궁금하게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그래서 이 엄청난 세계적인 맞습니다. 선거 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네. 한동데일리 그 네. 신문도 보시고 그 인터넷 신문도 보시고 네. 그리고 유튜브도 네. 꼭 보셔가지고 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네. 우리가 가지고 네. 이걸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네. 밝혀졌습니다. 네.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바로 잡아야. 네. 이상으로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선거가 철저하게 예, 지켜지지 않고 네.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비밀선거가 아니고 아니고 네? 그냥 사실상 아는 거예요. 예, 저놈들이 헌법 41조를 위반했고 네. 네. 또 헌법의 제17조 네.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해서는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을 유린한 겁니다.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네. QR코드에 많은 정보들 담아가지고 예, 예, 예.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예.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다 알 수 예. 있다. 조금 네. 지금 제 네. 얘기하고 네. 조금 달랐는데 네. 아무튼 네. 자 사전투표 용지에 있는 네. 이 QR코드가 31자리인데 네. 이 31자리 숫자가 와 네. 우리 신원정보 네. 가 이제 사전 투표할 때 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네. 통합 명부 시스템에 네.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앙선관위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를 개인 정보인데 예, 예.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이거 그것이 개인 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선관위는 아니래요. 네. 근데 개인 정보 위원회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선관위에서 얘기한 게 맞습니까? 네? 개인 정보 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단계가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누가 말씀드렸지만 대남 전략 전술의 마지막 그 장악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가 네. 우리가 지금 사찰당하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뭡니까?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겠죠. 사상도 당연히 민감한 정보를 해서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개인정보를 침해, 위반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예, 이게, 그냥 이렇게 천창, 이게 네, 지금 네. TV 이름이 뭐죠? 네. TV. 천창용 TV. 천창용 TV. 네, 유튜브 얼마 전부터 제가 유튜브를 하냐. 우리 그 유튜버님,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나간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런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확인하시고, 정말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 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네. 수호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 일당들, 누가 중앙선관위의 이 불순 세력, 불법 선거를 한 세력들을 네. 발본 사본해 하지 않으면 이 네. 나라가 네. 정상적인 나라로 갈 수 없다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늘 TV 많이 네. 시청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기회 되면 한번 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전에 한번 방송하자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네. 못했는데 아무튼 예, 우리 조충렬 대표님 정말 안동데일리 수고 많으시고 우리 함께 반드시 부정선거 집결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1조보다 더 중요한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국민 주권이 강탈당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북한과 똑같은 네.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걸 방치하면 네. 중공이나 네. 북한과 네.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파이팅입니다. 천장형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동데일리도. 예, 예,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렬 안동데일리 파이팅입니다. 네.